다 나비예요? 야들 다 나비야 나비야. 애교 부리느라고. 응. 나비야. 아야 빠르자. 이게 짐승들도 다 알아들어. 아이고 이 껌딱지. 내 꿈 말도 안 듣는. 이리와. 어이구 잠깐. 어이구. 그래 이만 좀 지내야 돼. 다른 말도 잘 듣고 우리 복둥이 천재래요. 그래 없었어도 안 될 존재지. 복둥아 고마워. 야들이요? 응, 야들이. 이거 보내요, 이거 보내. 내 놈의 동네를 다 잊어버려. 이제 두 달 좀 넘었나, 두 달 됐나. 나왔네요. 운동합시다. 운동이야, 운동해. 운동하자. 운동하자. 이제 땡기지 마. 저거 버리자.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노른 마당에서 운동을 시켜야지 아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. 먹을라 물이 넘어가. 안 나와. 나가. 네. 알겠습니다. 나하고 한 7, 8년을 같이 이렇게 생선 보러 갈 같이 했는데 이래 한 집 식구나 같은 거야. 의지하려고 의지. 아이고 식사 가자. 아유 행복하지요. 이제 산책하니까 둘이서.
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, 그지? 그래, 없어서도 안 될 텐데. 그래도 애기 무리고 있어, 응? 어? 아직 안 맞잖아, 멀긋하네. 됐다. 나비야. 들어가. 들어가. 우와, 우와. 두 개의 뼈가 있는데 회전을 하게 해주거든요. 그 두 뼈가 다 절단됐어요. 올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린 것 같아요. 뼈가 노출이 돼서 이제 폐혈증이나 이런 것으로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한 달은 됐다고 하셨는데 뭐 크게 막 문제되는 게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처럼 약을 좀 먹여보시면 더 잘 아물 거예요. 많이 걱정이네. 아유, 그래 그만 하면 다행이네. 그래, 일로 와. 아이고, 나비 왔자. 나비 왔자. 아이고, 순대. 응, 아이고, 이뻐라. 저기 뭐야, 동물농장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사진 한판 찍어 놓으려. 짝짝이요? 짝짝이라고. 아, 짝짝이 못 듣냐고. 늦췄네. 짝짝. 괜찮아. 괜찮아. 살짝 웃으세요. 하나, 둘, 셋. 방감이 다르야. 세게 지내. 아이, 깨끗하다.